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의 주택지에서 온천수가 올라왔으며 과거 대지진 발생 시기에 온천이 나왔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작년 8월에 홋카이도에서 50일 동안 30m의 물기둥이 솟구쳤으며 6월 29일에도 홋카이도에서 물기둥이 현재까지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진과 지하수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홋카이도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6월 28일 동해에서의 규모 6.2 이상 진역에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홋카이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28일 동해 북부에서의 규모 6.2 진원의 깊이 480km의 이상 진역 강진은 과연 일본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역에만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지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 이상 진역은 중국 만주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 그리고 북한에도 영향을 주었을 확률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상 진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 진역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주요 활성단 층지대는 어디일까를 생각해보면 우선 위치상으로 봐서는 먼저 우다렌 추하산지대입니다. 중국 허페이 과학기술대 장하이장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중국 헤이룽장성의 우다렌 추하산지대의 웨이산 아래에서 두 개의 거대한 마그마 지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진역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 지역은 백두산 그리고 북한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입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는 지난달 6월 25일 규모 2.4, 18일 2.3, 7일 2.1 그리고 5월 25일에는 규모 2.4, 19일에는 2.3, 5일에는 2.6, 4월 6일에는 2.7, 1일에는 2.3, 3월 14일에는 2.4, 10일에는 2.1, 2월 9일에는 2.1, 1월 23일에는 2.9의 지진까지 12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우리는 5월 19일 오전 6시 17분 37초에 발생한 대한민국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부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이번 6월 28일 동해북쪽 규모 6.2의 강진과 연속선상에서도 해석해봐야 합니다. 팩트가 아닌 가설과 가정일 뿐이지만 이러한 분석적 접근 없이 2023년 7월 2일 일요일 현 시점에서 한국의 지진 예측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5월 발생한 동해 지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이며 역대 한반도 발생 지진 중에서 22번째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20번째의 규모입니다. 이번 5월 한국 동해 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을 했다는 분석이 있고 이번 지진이 발생한 해역에 알려진 단층은 없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 동남권 내륙 즉 경상남북도의 활성단층은 최근 확인이 된 반면 해저 단층은 아직 이렇다 할 조사가 없었으며 이들 활성단층들이 동남권의 밀집한 원자력 발전소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저 단층 중 하나인 울릉단층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추정이 되고 있으며 더 큰 규모의 단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쿠릴열도에서 6월 29일에 규모 4.6 진원의 깊이는 10km 그리고 또 하나의 강진이 쿠릴열도에서 7월 1일에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136.9km의 강진이 발생한 것도 5월 19일 한반도 동해 지진 그리고 6월 28일 동해 북부 지진과 연관선상에서 해저 활단층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강원도와 경상도에 직접적인 쓰나미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시 이번에도 동해에 위치한 이시가와현 노토 지역에서 최근 무려 102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라는 것과 이시가와현의 최대 규모가 6.5의 강진이었고 어제 7월 1일에도 발생하였다는 것 그리고 5월 19일 한국 동해 지진과 6월 28일 동해 북부 이상 진역 그리고 하루 뒤인 6월 29일과 7월 1일 쿠릴열도의 강진까지 도미노 해저활 단층에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동해 해저는 두꺼운 퇴적물로 덮여 있어서 활단층을 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해 지진과 활성단층 연구 관련 일본 논문을 반드시 참고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동해 지역의 해저 활단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동해에서의 강진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